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또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이곳을 떠나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시대로 잠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이 없고 1년이 된 수컷의 양이나 또는 염소를 잡아다가 집 좌우 설주와 우리 임방에다가 바르는 것이 그 의식이었습니다. 이를 순종하여 실행에 옮겼던 이스라엘과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애굽인, 이 두 민족은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즉 모든 가족에 처음 난 것을 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게는 심판이 됐던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전 삶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 시대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유월절에, 이 의미가 담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오는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바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마치 이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 피를 무시했던 자들이 모두 죽음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피를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약속은 오래전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피를 믿는 자는, 이 피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는 새로운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래전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또 같은 공간에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울부짖는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로운 나라를, 그 새로운 나라라는 약속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의 애굽인들은 그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었으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였고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누리며 맛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이 나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딜 가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랍고 분명한 진리를 믿어야 이 새로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재점검하며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어떠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시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이 보혈의 피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고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가 횡비하고 있고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정말 나의 시련이 나를 헤어싸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지만, 주님 아버지여,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뒤로 뒷전으로 하며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는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 매년 돌아오는 절기라고 우리가 믿으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와 그 복음의 소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갖 고민과 온갖 환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이 울려 퍼져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을 때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사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울부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유치원과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제단 모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사 오래 떠나 있던 그 성도님들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새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